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가끔씩 낙엽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리입니다. 거리의 남자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그 낙엽을 뚫고 왔습니다. 하경원입니다. 이제 더위를 뚫다 못해 낙엽을 뚫고 오는 거군요. 정말 아니 뚫는 거 말고 다른 동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뚫는 거를 계속 한번 끝까지 밀어보려고 한 거. 그럼 겨울에는 뭐 눈길을 뚫고. 그렇죠. 뭐 차막힘을 뚫고 연말 겨울에는 저 바꿔야지. 중간중간에 명절 들어오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의미가 한 개 한정돼 있어. 서너 개로 그냥. MC야 하셨는데. 나 MC야. 아니 이거 시작 전에 오프닝 멘트를 좀 준비하라 그랬더니 한참 저 노란 볼펜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나 기대했는데 새로운 건 역시 없네요. 뭐라고 썼나요? 한율 쓰신 것 같은데. 한율 뭐 몇백 원이 주자로 쓰신 것 같은데. 아유 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오프닝은 밝게 시작했지만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저 레이디 코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그 의도치 않게 약간 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정말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 자리에서 좀 사과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카스터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굉장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말에 그 레디스 코드 공연 리마켓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나도 봤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저희 의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사고를 뭐 희화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스튜디오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100% 뭐 저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고 이건 들으시는 분들이 뭐 불편하시면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를 하는 걸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과를 마치고 내가 본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근황을 먼저 예. 오늘 이번에 제 41회 방송이죠. 예. MC답게. 예, MC. 곧 있으면 네, MC답게. 제 1주년이 다가옵니다. 1주년에는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야외 공개 방송. 지금부터 그 티켓 지금 링크가 공개됐습니다. 11주 정도 후인데 정말 한 겨울 것 같은데 PD님이 지금 난리 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스튜디오 상황도 그렇고 사실 공개 방송을 할 만한 제반 여건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11주 후면은 4, 3, 3개월 후니까 한 12월 아 연말에 네. 추위를 뚫고 하기장 네. 그 KBS 다목적으로 좀 예약 좀 해주십시오. 그거 결혼식이 아니거든요. 대여가 안 되는데 아, 결혼하시게 그럼 엄경이가 시집이 여의도 시집이 좀 빌려주십시오. 바랍니다. 영화 네. 보시게요. CGV 관계자 골드 클래스로 무료로 좀 골드 클래스로 영화 보고 싶다 대관점을 달라고 네. 무료는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거죠. 제가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피자 아 그런가요? 네 녹음됐습니다. 대관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아, 돈만 준비하십시오. 대관 문제 없습니다. 돈만 준비하십시오.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해야죠. 1주년 공개 방송. 진짜요? 아니 근데 김 차장님이 너무 송 차장님이 저희 방송을 아실까요? 들으시면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맨날 막 누구 욕하고 막 흉내 내고. 김 차장 뭘 준비하는 거야? 이러시면. 네. 뭘 하겠다는 거야? 아유 참. 예 티켓 박스 오픈됐습니다. 지금부터 예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도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네. 싸늘한 반응이 좀. 네. 아무도 안 오면. 제 친구들 불러서 대구 친구들 그때 그 저 여관방에서 봤던 그분들이요? 수정남에 저를 환팅하시는 분들 걔 오라 그러면 바로 달려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점점 저 저질 방송으로 가고 있는 근황은 어떠신지 그 찬바람이 솔솔 부는데 하경원 기자 어떻게 저는 굉장한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아 뭔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추석 특집 파일럿
분석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거기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데. 헬로 이방인? 김 차장한테 가장 혹평을 받았던. 헬로 이방인이 바로 정규 편성이 바로 됐습니다. 네. 말로 안 되는 거기가 SBS 안 되는 거야. MBC입니다. 아, MBC입니다. 김광규 씨, 김광규 씨가 첫 도전 만에. 아, 예, 예. 예. 단독 진행. 정규 예. MC를 따냈어요. 그분이 아, MC야. 그분이 MC입니다. 그분이 MC입니다. 잘 못하던데 김광규 형. 안 되는데. 그 지금 저번 주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주먹치고 그 주방장과 함께 혹평을 예. 하셨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안 돼. 안 돼. 하셨는데 바로 됐어요. 저는 김광규 씨가 갖고 있는 그 토속적인 구수함 같은 게 아니죠. 글로벌 이런 거랑 부딪히면서 오히려 보다 더 재밌었다고 그런 김광규 씨가 게스트로 네. 나왔을 때 그게 게스트로 나왔을 때 역할 발휘하는 거지. 지금 MC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지. MC인데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재미요소일 수 있죠. 아니 네. 그 대결 구도 굉장히 어색하잖아. 이 저는 사람이 그게 재밌었고요. 김은석 차장은 이제 아니었다. 대결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에 자기 혼자 놀고 말해.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거든. 전체적으로 게스트들이 좀 뭐 분위기 흐트린다.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아주고. 네. 앞으로 저기 정규 편성을 노리는 많은 PD분들 저희 박가수다에 의뢰해 주시면 네. 김차장이 한번 씹고 정규로 가는 걸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바로 정규 코스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방송계의 펠레. 네. 지금 영화계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영화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량 안 돼. 아, 명량 안 된다고 했다가 명량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500만을 간다고. 네. 명량은 2,000만 간다고 그랬죠 제가. 아 그랬나? 2,000만을 못 갔죠 그래서. 2,000만을 못 가고 있어. 그 전에 그 아저씨 영화들 중에서도 뭐. 하이힐 달 된다고 네. 하셨죠. 장진 장진 감독 네임밸류로 장진 500만이지. 장진 500만 뭐 이렇게 하시죠. 약간 이게 역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펠레네요. 배당을 역으로 하시면. 아 펠레네 펠레 지금. 방송가의 펠레로 좀. 괜찮은데요. 제가 단은 큰데. 그 헬로 이방인은 시청률 3% 못 넘습니다. 아 이거 좀 피자의 향기가 아~ 그래서 나는데 솔솔 불어오네요. 피자의 없습니다. 그건. 가을을 맞았죠. 솔솔 뚫고 오네요. 5% 이상 네, 넘지 못합니다. 네. 두 자리 있어요. 3% 가시다가 5% 올리 피자란 얘기도 그지 갑자기 두 자리 피자 마음이 약해져서 아 요즘 가정 경제가 네,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춥습니다. 아 찬바람이 네. 제가 어제 좀 재밌는 이 좀 약간 시청률 예상이잖아요. 네, 재밌는 그쵸.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좀 유례없게 그 드라마가 미디어 데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 정지훈 씨랑 아, 맞아요. 크리스탈 정수정 씨가 주연을 맡은 그 SBS 이제 새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네. 내 그녀라고 이제 통칭 표현하는데 근데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봉 전에 보통 이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술 먹는 자리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간혹 있죠. 요즘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는데 드라마 쪽에서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협회를 끝나고 목동 끝에 호프집에 가서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비랑 크리스탈이 왔나요? 그렇죠. 어, 결국 다 왔어요. 차혜련, 아, 뭐 인피니트 L, 아 정말? 베스트 해령, 뭐 아, 김지훈 뭐 주연 젊은 배우들 아, 그런데 좀 나를 부르지 그랬어. 좀 빛이야 악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네, 근데 부드럽더라고요. 군 생활을 똑바로 안 했나 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술 먹고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률 약간 내기를 붙은 거예요. 아, 아 뭔지 알겠다. 모매체 기자가 7.2를 불렀어요. 7.2? 네, 그랬더니 B씨가 술김해요. 뭐야?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원래 그런 내기는 간혹 이제 영화계 관계자들이 모일 때도 스코어 내기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친한 네. 사람이 모일 때도 뭐 만 원씩 내기 해서 이거 한 사람 맞춘 사람 몰아주자 뭐 이런데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간혹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뭐 한 10명도 안 되니까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관계자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뭐 조차고 만난 자리인데 뭐 50만이야 30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일한 씨 11 불렀습니다. 자기 회사 드라마인데 보통 높게 부르기 마련인데 높게 부르기 마련인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높게 불려도 제일 낮은 사람이 그 근사치 되는 사람이 그 이제 상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참 신선하네요. 예. 네, 좀 신기했는데 아무튼 B씨가 11.5 불렀거든요. B씨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렀는데 네, 일단 18일 날 네, 발표되는 네. 닐슨 코리아 전국 아, 기준 시청률 한번 전국 기준으로 예. 그런 자리에 좀 김 차장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역으로 좀 부르면 돈 좀 따지 않을까? 아닙니다. 시골 사연 아이님 안 돼! 안 돼! 밑도 끝도 없지 그냥. 아 뭔가 이제 댓글 소개를 하라는 이런 암시인 것 같은데요. 아 예 댓글 소개로 넘어갈까요? 저 정말 댓글 소개하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4일 전에 팬님이 컨셉인 것 같긴 한데 박은경 기자 넘 김 차장을 코너로 모는 듯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조목조목 너무 코너로 몬다. 제가 진짜. 정말 제가 평소에는 얼마나 김 차장에게 시달리고 김 차장을 정말 왕처럼 모시고 있는지 제가 왕이면 제가 사례를 그냥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실 뭐 거잖아요. 제가 왕이면 아, 뭐 뽑아주셨어요. 아 제가 박 기자는 그럼 후궁 사례로 주... 아 이런 거 좀 이런 거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거 바로 3천만 원. 나 소송 들어간다. 나 소송 들어가다. 나 바로 나 여기 잡혀 간다. 나 바로 여기 잡혀. 아 코너에 너무 올리신 거 아니에요? 나 바로 갑니다. 갑자기 아, 나 소송, 내가 말을 놓고도 갑자기 지금 소송이야. 드라마에 너무 심취했다 보니까. 소송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소송으로 갑시다. 우리 법정에서 만나. 아니, 드라마에 후궁 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사과합니다. 취소! 발언 취소! 아니 취소는 안 돼. 취소는 안 되고 소송으로 그 가. 앞에 저희 녹음했던 그 사과 멘트를 한번 붙이죠. 제가. 지금 너무 좀 목소리가 뜨셨어요. 아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 김 차장이 외롭고 쓸쓸할 때 맥주가 드시고 싶을 때 아. 누가 링크에서 같이 술잔을 기울여줬습니까? 빛 주룩주룩 오는 날. 누군가요? 박은경입니다. 박은경이죠. 그 다음에 김 차장이 이제 사진에서는 이제 올해 뭐 한 20년간 하셨지만 취재는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김 차장이 김보성 인터뷰 첫 인터뷰 갈 때 내가 뭘 물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제가 조언해 준 사람 박은경입니다. 제가 가서 시를 읊어라. 김보성님을 향한 시를 읊어라. 그 컨셉 누가 잡아줬습니까? 박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보성을 향한 그 헌시를 제가 김보성 씨가 왜 좋아하겠어요, 아, 선배를. 제가 정말 박 기자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되지. 영업 비밀이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얼굴까지 식으로 내가 지금 빨개졌잖아. 안 빨개지셨어요. 아, 그래? 아니 제가 이렇게 김 차장을 잘 모시고.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박 기자 충격 받고 말이야. 언제 지금 아, 저거, 저는 온 사방이 충격 받았잖아 지금. 아니 좀 열정도 있으시지만 방향이 잘못됐지만 기자라는 뭔가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러고 살면 오해세요. 제가 코너에 몰고 이런 건 제가 밖에서 정말 시녀처럼 시녀처럼. 받들고 시다발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예. 신선한 충격이네. 네, TV 마니아님이 박 기자와 네, 김 차장을 어, 컨셉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컨셉트입니다. 예, TV 마니아님이 어, 팬님 그런 컨셉 좋네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한번 짜주면 저거 물어보세요. 아바타 네. 기자 아바타. 그러게요. 저도 좀 편하게 얼 먹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이라서 좀 많이 좀 체인이 무거운데. 원경이가 24시간 제 옆에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법정에서 만나. 지금 사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유 참. 지금 자리도 좀 바꾸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있어요. 아무 어떻게 안기로 하시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하 기자 바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아 가운데로 오신다고요? 네. 지금 완전 멀. 그 눈에 딱 붙어서 하시게. 그렇죠. 전 실수입니다. 정말 코너로 모는 거는 오해라고 꼭 말씀드리고. 이미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이건 컨셉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 억울해요. 또 다른 댓글도 뭐 있나요? 아예 TV 마니아님이 박 기자와 김 차장님은 역시 티격태격해야 재밌죠. 그러면서 하 기자님의 호탕한 웃음도 좋다고 유재석 같다고. 아. 근데 약간 웃음 소리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긴 해요. 되게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장하고 비슷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 어? 네. 기분 나쁘겠다. 아, 왜 이래? 왜 나랑 간사하다는 아, 느낌. 간신배, 사극의 간신배 느낌. MC 간신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 김동현 씨, 그러니까 김동현 군, 네. 김구라 씨 아들 MC 그리보다도 못한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유, 참. 그다음에 세 분들이 그 레디스 코드에 대한 어떤 아, 지적들, 예, 밍스 이, 투, 팬님, 또 박하슈다님 이렇게 세 분 얘기해 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블로썸님, 박은경 기자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화이팅. 삼총사님, 박은경 기자님 너무 재밌으세요. 박은경 기자님 완전 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그 레이디스 코드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지적을 받고 예, 나서 지적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예, 며칠 동안 저기 댓글 안 봤어요. 사실 되게 이게 그 저도 연예인 인터뷰할 때 아 연예인분들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댓글 보면 막 되게 뭐 마음이 아프다 해서 아니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랬는데 이거는 뭐
진짜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아침에 이거 좀 보고 체험을 하셨네. 울 뻔했어요. 진짜. 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아, 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챙겨 주시는 댓글에. 아, 정말 뭐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올린 거 삼총사님과 블로서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정말 삶에 전 마지막 댓글 좀...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 시골 사나이 님이 오셨습니다. 아, 오지 말라. 네. 의인. 예. 네. 열사 나오셨어요. 어... 김 차장님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방구 같은 드립들은 듣기 싫고 방송의 3분의 2만 드러내서 듣고 싶네요. 하 기자님 이 같은 이외에 어서 준비해 주세요. 김 차장이 안 돼 안 좋아 같은 내용 없는 감탄사 말고 차분한 수다를 듣고 싶네요. 하트 3개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시골 사나이님은 참 감사하신 분이에요. 참 의인입니다. 남의 남쪽에 사는 의인이세요. 진짜 나리선 비판 이런 거 저희한테 필요하죠. 나리선 비판 필요. 요즘 또 한 사람한테 좀 몰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비판하시다가 점점점점 0점 저기 군대 가면 0점 잡는다고 하죠. 점점점 타겟팅이 되고 있어요. 힘이 들죠.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꼭 오셔서 얼굴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궁금해요. 예. 목소리 실제로도 좀 궁금하고. 먼 거리라서. 아 그러면 이제 김찬이 얼굴 빨개지시면서 이제 형님. 공개 방송은 시골 사나이 형님 이렇게 하셨죠. 시골 사나이님한테 공개 방송 일정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박한수단에서 공개를 안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살아봐 빼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말씀을 되는 많이 하시네요. 예. 선배 뇌 구조가 참 궁금합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네, 저희 본 주제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늘어나면 네. 저희가 지금 3분의 1 드러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제 41회 박카스다. 연예는 박카스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박은경 기자. 네, 이번 주 주제는 암 유발하는 드라마 캐릭터들. 아, 뭐 바람. 드라마 아, 드라마 영화 캐릭터들. 예. 아, 실생활 캐릭터도 해야 돼. 아, 실생활 캐릭터 완전. 저희 바람 캐릭터.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암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 저 아이디어를 하경원 기자가 냈는데요. 정말 기발한 정말. 저희가 예. 이제 그거 연애의 발견 보다가. 아, 맞아요. 연애의 발견 보다가. 문자를 이렇게 주고 왔다가 성준 씨가 하는 걸 보고 좀 저희 와이프가 싫어하거든요, 성준 씨.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보다가 보면 아 열불 터지네. 그러니까 성준 씨가 그 드라마 속 캐릭터가 굉장히 자상하고 여자친구인 정유미 씨한테 잘해주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 성형외과 의사 남자친구인데 근데 정유미 씨한테만 잘해주면 되는데 온갖 사람한테 다 잘해줘. 오만 여자한테. 네, 오만 여자한테 다 잘해주고요. 어렸을 때 이제 고아원에서 연결이 되는 그 동생이죠. 예, 윤진희 씨. 예, 친동생은 아니지만 윤진희 씨가 있는데 윤진희 씨한테도 그때 내가 그 오빠라고 밝히지 않고 이상하게 또 잘해줘. 기다리 아저씨처럼. 예, 실제 실생활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실제로. 한 사람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오만 사람 다 잘해줍니다. 그런 맞아, 나쁜 사람이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고요. 네, 그 사람 있습니다. 그 우리 부에도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부에 누가요? 김모라고. 김모? 김모? 김 차장? 아, 본인이 그런다고요? 아, 본인이 다 잘해줘. 아니 김 차장 반대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누구에게나 잘, 그쵸. 막 누구에게나 막 윽박지르시고. 어,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옆구리로 치고 막. 네, 네이버에 전화하시고 막. 후궁 발언이 나고.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선배 실제로 화냈던 제가 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좀 뭐 영화사에 그분 그만뒀습니다. 진짜요? 네. 그 화냈던 우와. 그분 그만뒀어요 지난주에. 아, 이런 분이에요. 도의적 책임을 아, 나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 그만뒀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두루두루 잘해준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뭐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캐릭터는 보면 실제로 그 당사자인 연인 당사자가 보면 상당히 진짜 화나죠. 화나죠. 말이 안 되는 캐릭터. 네, 그 사람이 보기엔 암적인 존재야. 나한테만 잘해야지. 그렇지. 보면 막 짜증나요 진짜. 근데 또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준 같은 캐릭터가 이해되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사람이 또 대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다른 얘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잘해줘야 돼. 우리 사회 살아남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야. 아, 살아남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고요? 아, 저는 저 와이프 서영희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뭐라 왜 저희 와이프는 예. 저희 와이프는 보통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캐릭터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준 씨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신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네 사람이 한번 사자
그 대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데려다주는데 자전거로 뭐 이렇게 윤진 씨가 같이 와가지고 네 명이 딱 쓰는데 서로서로 연인이 아닌 사람끼리 모여있다가 서로서로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준 씨가 넌 가만히 있어 이러더니 자전거를 끌고 윤진 씨를 데려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데려다줘야지. 저희 와이프가 뭐 있다가 웃기고 있네. 야 너 웃기고 있네. 웃긴다 이러면서 대화를 거는 거, 말을 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와이프 소영이님이. 네, 웃겨가지고. 아, 막 그냥 두노멍에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도 충격을 받는 상황이면 일단 여자친구를 챙겨야지. 당연하죠. 아, 네 사람을 챙겨야지. 그동안 많이 챙겨줬잖아요. 아, 그놈이 챙겨준다. 얼마나 많이 챙겨줬어. 평상시 많이 챙겨줬잖아요. 그럼 딴 여자 챙기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히 또 그 사람 또 배려해서 또 해줘야죠. 네, 정말 새로운 논리긴 하네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가요? 예, 정말 미국 스타일인가 봐요.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면 또 그 사람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선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24시간 뭐 론이나 어떤 퇴근 후 카톡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퇴근 후 카톡은 공적인 카톡만 하지 않습니까? 아휴. 아 진짜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모르니까. 근데 표정이 정말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수시간에. 그러면 다음 캐릭터를 좀 보면 네. 그 이제 지금 한창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왔다 장보리. 아, 왔다 장보리 최고죠. 왔다 장보리. 얘는 바람 캐릭터 여러 명 나옵니다. 일단 이유리 씨가 그냥 네, 이유리 씨가 이유리 장난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이 좀 간 것 같은데요. 목이 살짝 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목소리 그 하는 연기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연기자지만 그런 그 촬영장이나 아니면 야외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이유리 씨 정말 다시 봤어요. 악역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아 정말 새로운 모습이죠. 얘 눈도 되게 그 부릅뜨고 이런 거는 아 그 진짜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약간 염색도 어디 가서 좀 싸게 한 것 같이. 메서드 연기 아닙니까? 약간 싸구려 연기가 네. 나게. 맞죠? 염색을 잘했더라고요. 메서드가 연기죠 완전히. 근데 이유리 씨가 실제로는 되게 여성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잠깐 보긴 했지만 되게 좀 조용한 성격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 그렇습니다. 연기자는 여러 얼굴이 아닙니다, 있나 아닙니다. 봐요. 아닙니다. 예. 아, 아닌가요? 네, 예. 그전 연기는 이제 악역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전 아침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서 몇 번 했었는데요. 그걸 악역이라 할 수 있나? 그래갖고 그전에는 못 떴어. 근데 이번에 이 메서드 연기로 인해서 완전히 떴습니다. 그는 이유리 여기 내면에 이미 악역이 80% 찾아온다. 아니 누구나 이제 악한 면이 있죠. 누구나 아니.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악한 면이 없습니다. 이유리 씨가 결혼한 후에 어떤 뭔가 한이라든지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아니면 그런 게 생긴 게 아닐까요? 뭐 관계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가 뭐 그걸 연기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굳이 관계가... 저는 다음 주에 사과하기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가 아니었어. 아, 저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뭐 시댁이라든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관계도 여러 개가 생기고 그렇죠. 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몰랐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그게 연기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연기는 역시 결혼 이후에 제대로 된 연기가 나온다 그 말씀이니까요. 네, 좀 아. 복잡. 그러니까 연애 해본 사람들의 연기가 다르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의 연기가 다르고 또 애를 낳은 후에 연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혼한 후에 확실히 이유리 씨의 연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좀 그 좀 연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좀 연기 너무 서리겄어 그전에는. 좀 이렇게 희미한 지금보다는 좀 나는, 희미한 느낌이었잖아요. 나는 연기 열심히 하신 분이 서리겄다고요. 그래서 예. 하지만 그래도 네. 그전에 뭐 노란 복수초라든지 그렇죠. 이미 제목부터 복수초잖아요. 노란 복수초 최고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기를 하시긴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걸로 봐서는 그다지 인상적인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침 드라마는 단지 다 못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 드라마는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보기가 힘들죠. 이제 어머님들이 좀 주로 많이 보시게 되고. 설거지 하다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이제 민정이라는 캐릭터가 네. 순수한 악 때문에 사람들을 약간 바람하게 한다면은 아, 저는 맞아요. 복장 터지게 하는 아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도여사라는 황영희 씨. 아니 말투도 어떻게 그렇게 쓰는 말 그런 말투를 쓰시는 분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원래 뭐 하시던 분이신가요? 연기자 단역 배우였죠. 네. 저는 그 전에 사실 잘 못 뵀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역 배우니까 당연히 못 보지. 근데 이분 그 말투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눌하면서도 하지만 사람 정말 복장 터지게 하는.
도해요. 며느리죠. 도보리가 우리 집 며느리가 못 되게 엄마가 애써줘요. 엄마랑 비단이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사람 내가 아니라 보리야. 너 실성이냐? 아, 이 판국에 또 보리를 끄집어넣게? 보리는 이미 99칸이나 다 가졌다고. 내가 가진 건 제시 하나뿐인데 내가 그 한 칸을 채우겠다는데 뭐가 나빠? 어떻게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아이고, 도강근 못된 근. 엄마가 잡혀갔다고? 보리 신분증은 가져왔어? 아니지. 근데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돌려줄 거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거의 연민정의 수중 역할을 하시면서 계속 그 저는 그 가장 피크가 그였던 것 같아요. 자기 손녀를 맞아. 납치를 해가지고 빼돌리는데 그걸 데리고 가더라고요. 공항에. 근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탈 줄 몰라. 그러니까 비단이가 아 진짜? 비행기를 이렇게 타는 거란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그 집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그 밥을 해주러 그 광부들이 쓰는 것 같은 휴대용 그 아, 랜턴, 네, 랜턴 예, 같은 걸 하고 가지고. 거기서 몰래 밥을 하다가 두 딸한테 다 걸렸어요. 근데 이유리 씨가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란 말이야, 나가란 말이야 했는데 밥은 해놓고 가야 된다고 그 어떤 속 없는 캐릭터. 그래서 뭔가 이 답답한 느낌. 근데 또 뭐 못된 역 같기도 한데 답답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그 약간 연기력이 없으면 그렇죠 못하죠. 되게 단선적일 수 있는 맞아요. 이렇게 사실 맞아요. 이게 속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진짜 내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연민정의 연기를 한번 해봅시다. 빡기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죠. 나가란 말이 아니야. 이걸 한번 해. 아 방금 아까 하신 거 아니, 방금 했는데. 아 연기 안 했잖아요. 그건 연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꺼지라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진짜 짜증나. 네, 이런 게 바람 연기죠, 그죠? 제가 순간적으로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오고 있습니다. 뇌에 암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뻐꾸기 둥지에 뻐꾸기 둥지에 장서희 씨 있잖아요. 장서희 씨가 은근히 바람을 유발합니다. 아 거기서 좀 그렇죠. 거기서 뭔가 처음엔 그 희생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은근히 지금 그리고 그 변호사와의 관계 있잖아요. 지금 이혼하고 나왔잖아요. 그 썸 타시는 분 맞아요. 네, 썸 타시는 분 변호사를 그분 은근... 연기 진짜 못하세요. 진짜 이미 현우성 씨 질질 끌고 다니면서 썸 타고 있고. 저 박재정 씨 이후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박재정 씨가 참 여러 유행어를 네. 남겼었죠 그때. 네. 분가 하겠습니다. 분가 하겠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아 분가분가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그 패러디처럼 그거를 그 반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약간 움짤로 돌고 그랬거든요. 예. 장서희 씨도 약간 그런가 보네요, 근데. 장서희 씨도. 아, 근데 이게 약간 차별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 그쵸. 장서희 씨가 나오는 복숙이라 하니까 또 아내 유혹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 네. 그때 감독님이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약간 컨셉을 다르게 잡았네요. 약간 대놓고 폐속스럽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약간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면서 술에 술탄듯 물에 술탄듯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집을 되게 가난한 집, 부잣집이었잖아요. 부잣집에 시집, 그러니까 며느리로 살고 있다가 되게 가난한 집에 쫓겨났는데 그 가난한 집에 쫓겨났는데도 뭔가 슬퍼하거나 뭐뭐 하지 않고 되게 씩씩하게 도배를 직접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냐면서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뭔가 너무 예 그 오히려 이채영 씨가 좀 더 롤이 오히려 불쌍해요. 예, 확실하죠. 어 이채영 씨가 오히려 원래 컨셉도 이채영 씨가 악역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채영 씨가 악역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정세가 이제 복수를 하게 만드는. 아니 지금 예. 드라마 진행되면 될수록 좀 뭔가 좀 바뀌어가는. 되면 될수록 근데 그 뭔가 절대악 과 절대선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안 보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악도 이제 좀 납득이 가게 만들고 절대선도 하지만 얘가 약간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상황에서 이런 그 아주 다중이 같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된다는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설정으로 연기를 하면 그쵸. 몰입이 안 되니까 악역을 해도 아이고 뭐 잘 공감이 가지 않는데
깊이 공감하고 빡치기 때문에 바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걸로 네. 따지면 예전에 그 아내의 유혹부터 살펴보면 아내의 유혹의 네. 악역은 김소영 씨였잖아요. 그렇죠. 김소영 씨 하면 저 하경원 기자가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김소영 네. 씨가 대단한 누나예요. 두고 봐. 난 은재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정 씨 집안 돈 안 받는 파출부로 늙어 죽고 싶지 않아. 반드시 모두 다 내 편으로 만들 거야. 이번엔 소금이지만 다음엔 거름이라도 뿌려주죠. 은재가 다음 생에 기원 받는 강아지라도 태어나게 하고 싶으면 마음 똑바로 하고 착하게 사세요.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미쳤나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유 기만 끼고 보내라. 내가 못 찾았죠 이거? 은재! 나쁜 이 집에 너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단 한 번도 내 부모였던 적 없잖아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면 다 부모예요? 나 이 집에서 살 때 항상 배고프고 항상 주웠는데 늘 은재 그림자로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냐고요. 제가 꼭 뵙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단둘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6층에 가 있지만 그때 7층에 있을 때 7층에 회의실이 따로 있었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도서관이 이렇게 책이 있는 데가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인지 매니저분도 잠깐 나가시더라고요. 일을 보러. 그래서 그 기세 누나랑 김소영 씨랑 저랑 마주 앉았는데 기빨린다는 느낌 받았어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경원 기자가 원래 이제 예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일정이 뭔가 그쵸? 있었어요 팀에서 그래서 연락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빨리 끝내라 이제 슬슬 끝내라 뭐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넋이나 안 가죠.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뭐 한 20~30분 더 있다가 나왔는데 애가 그냥 완전 혼이 빠져가지고 몸만 걸어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김소영 씨한테 기빨렸어요. 저는 그때 그 표정이 하경원 씨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다른 분 저는 최근에 네. 유명한 걸로는 운명처럼 널 사랑해 그 약혼녀분 있잖아요. 강세라, 왕지원 씨. 왕지원 씨. 아, 왕지원 씨 진짜 짜증났어요. 그분 불쌍하시죠. 아, 짜증이 나더만. 처음에 이제 장혁 씨 약혼녀였는데 네.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 안 온 상황에서 이제 장나라 씨랑 둘이 예, 뭔가 네.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프로포즈를 안 받아줄 거면은 그리고 발레리나로서의 자기 뭐 각기를 가겠다. 그럼 장혁을 놔주면 되잖아. 놔주지도 않아. 오빠 왜 저는 안 받아 막 이러면서 날 버린 줄 알았어 막 이질을 하고 있고 아, 나쁜 일 아니야? 아니 권이 날 버린 줄 알았어. 권이 날 버린 건 막 이러면서 건 아니 그럼 발레를 하려고 했으면 저희 발레만 알프도 깊이 하든가. 공감했어요.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건 어디 가는 거야? 웃기고 있네. 아니 그럼 지살길을 가든가 왜 오락가락해? 아, 그래가지고 제가 왕지연 씨 이거 아유, 이제 얼마나 짜증나든지 드라마가 이제 얼마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동영했죠. 드라마는 장나라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장혁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왕지연 씨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왕지연 씨 소속사에서 이제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조율 중인데 많이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많이 넓게 뭐 우리 인터뷰하겠습니다라고 알리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롤이 본인들도 약간 그 왕지연 씨가 이상한 역할을 했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단일 최진혁 씨 동생이 또 막 그러니까 원래 최진혁 씨랑 장나라 씨랑 또 약간 썸 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성남 썸녀 중에 진 사람끼리 서로 남매가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약간 그 부분은 좀 저도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그런 설정에서 이제 소속사가 뜨악을 했는지 아 저희가 대놓고 좀 인터뷰를 하자고 하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마지막에 동생이라는 설정이 갑자기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기 작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민폐 캐릭터가 아주 때려 나오는 건 유혹이죠 뭐. 아, 유혹은 다 민폐 캐릭터 아니에요? 거진다 그렇지. 아니 지금 뭐 이혼하고 다시 둘둘이 하더니 갑자기 또 저기 최지우 씨 지금 지금 저 투병 때문에 입원해 있는데 간병인으로 막 박하선 씨를 찍고 막 거의 지금 막장의 세계로 와고 유혹을 보면 되게 우리나라 네. 인구가 한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리고 이정진 씨는 그 이혼하고 본부인과 이혼하고 박하선 씨랑 다시 우리의 예상대로 잘 됐다가 다시 본부인과 임신한 본부인과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런 캐릭터 없을 텐데
그죠? 아니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떤 이건 민폐 캐릭터라기보다 약간 민폐 드라마. 드라마 자체가 약간 바람 드라마. 그러니까 이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까지는 캐릭터가 바람이었는데 이거는 드라마 자체가 바람이에요. 아유 마침 또 와이프 서영이님한테 전화가 왔네요. 바로 연결합시다 우리. 바로 연결합시다. 바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지금 수업 중에 전화잖아요. 잠깐 안 가서. 그럼 들어보자고 수업 중에. 아니 방송이니까. 망고가네셔. 너무 망고가네 망고. 아 얘기는 미리 하고 해야죠. 지랄하네 요거 한번 들어보면 아니 네. 웃기시네. 아 웃기시네 웃기시냐고. 제 표현을 통해서 그냥 전화하는 걸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을 네. 못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슬리퍼 발로, 아니, 발로 지금 막 발로 그냥 막 차, 툭툭 차고 바꿔라 바꿔라 들어보자 예, 막 툭툭 차고 계시네요. 영화 쪽에는 혹시 그 좀 있나요? 영화? 바람 드라마 바람 캐릭터 바람 많죠. 영화, 바람 캐릭터. 그런 게 있죠. 뭐 많이 있죠. 갑자기 또 갑자기 아니, 가장 대표적인 건 그분 아니에요? 저기 추격자의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 보셨어요 추격자? 예 네, 봤죠. 4885? 네. 거기 보면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죠? 그 형 김윤석 씨? 아니 그 여자 주인공 나오는. 아 서영희 씨. 서영희 씨 네. 숨어 있는데. 그치 알려, 막 알려주고. 역대급 그 바람 캐릭터라고. 아줌마, 아줌마. 네. 아 그래. 담배죠? 예. 아니, 청각은 얼굴이 왜 또 그래? 미친 놈. 아이고 참, 이거는 왜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아? 왜 그래요? 아, 무서워 죽겠네. 여기 좀 있어라 청각. 왜요? 아니, 어떤 미친 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대지 뭐야? 그래요? 강한? 그놈이 그놈 아니야? 수고하세요. 조금만 있으라니까. 왜요? 그 미친놈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 그놈이 여기로 어떻게 와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경찰 불렀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있어라. 어, 저 음료수 아무거나 꺼내 먹어. 경찰은 또 왜 이렇게 안 와? 경찰은 언제 불렀는데요? 한참 됐어. 근데 왜 안 오지? 아줌마. 어.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왜? 어, 어 그래. 저기 몽둥이 넣고 여기 망치. 청각이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참 든든해서 좋네. 그래 거기 그렇게 서 있다가 그 미친 새끼가 쫓아오면 얼굴을 때려버려 얼굴을. 응? 안 그랬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아줌마는 대회로 이렇게 짤방으로 쓰이고 있어요. 바람 짤방. 아, 저 MLB 파크 뭐 이런 데 짤방으로 쓰이고 있나요? 베스티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약간 열받고 이럴 때 그분 올려요. 아우 이러면서 막.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명량에도 이제 민폐 캐릭터로 그려지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아, 지금 소송에 걸렸죠. 소송으로.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지금 원래 실제 모습과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실제하고 사실은 뭐 역사적 역사 실제로 그 역사적 인물인데. 그렇죠. 배설 장군이 이제 실제적 있는데, 예, 인물인데. 인물 임진왜란 그 명량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죠 실제는. 그렇죠.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제 묘사가 좀 잘못됐다. 영화사에서는 영화로 봐달라고 하는데 사실 후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 정말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예, 거기서 민폐 캐릭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법정으로 간 상황. 김 차장님 좀 보신 그 중에 뭐 최근에 영화 드라마에서 좀 아 저게 뭐냐 이런 약간 그 주먹쥐고 주방장에서 헨리를 볼 때 느낌을 받았던 올리브의 바람 캐릭터가 딱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눈이 부수셔서 눈치 보는 거 봤어? 눈치 보는 거 봤어? 지금. 눈이 막 동공이 흔들리지. 아니 나를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내 눈치를 보고 내가 막 약간 매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이제 눈을 돌리시더라고. 그럼 저예요 저? 아니죠. 뭐. 아, 차장 아니실 거 아니에요? 어? 아, 인정하시는가요 빨리? 인정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저 우리 외에 바람 캐릭터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말하긴 곤란합니다.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어떤 바람 행동을 했나요? 주로 분노의 캐릭터를죠. 우리 뭐 말도 안 되는 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이 들고 가시고 막 그랬나 봐요. 언제 제 그분은 그분은 산발이는 안 들고 네. 짱도를 들고 주고. 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 얘기하고 싶어하고 난리가 났네. 선배가 안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니까요.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저를 알기 전에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실효증에 그러셨어요. 답답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박 기자 알기 전에 19년 동안 회사 생활 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긴 어게인 요즘에 되게 다양성 영화로 잘 되잖아. 빨리 내 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네, 그러니까요. 비긴 어게인이 음악 영화로 이제 OST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다양성 영화로 좀 이례적으로 이제 박스오피스 막 2, 3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은 키라 나이틀리 여자 남자친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친구가 작곡자로 되게 유명세를 치르면서 같이 뉴욕에 오는데 그렇죠. 영화사 음반사에 그 약간 동양계 여자랑 바람이 나. 그냥 바람이 나면 바람이 나면 되는데 그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들켜요. 키라 나이틀리 때한테. 키라 나이틀리 그 영어 발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영국 발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뭐 저희만 하겠습니까? 저희만 할까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또 다시 키라 나이트한테 좋다 그래. 아, 나쁜 놈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나 확 때려버리고 싶어 이런 애들.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이해되죠? 아니, 노래를 만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 아니 굳이 노래 안 만들더라도. 아, 저는 어제 진짜 차이란 씨한테 와이프보다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아 정말 차이란 씨가 정말 술 먹고 저한테 꼬장거리고 그 정도라서 저는 뭐 두루두루 사랑하고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짜 차이란 씨 그래 못생겼나? 아니 못생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본인이 아니. 생각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차이련 씨는 네. 고양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경원 씨 좋아하는 상 약간 강아지상. 네. 좀 종합해서 암 캐릭터의 특징을 약간 분석하면서 최고의 암 캐릭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암 캐릭터의 최고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없죠. 눈치가 없어요. 저런 스타일. 아니 우리가 눈치를 줬으면 중간에 끊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재밌게 만든가. 아, 목소리가 작아졌거든요. 본인도 자신이 없는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셔야죠. 재밌는 거 이 기회를 줬잖아요. 하경원 기자가 재밌는 얘기 맞죠. 그때 아니다 이러고 끝내셔야죠. 아닌데 재밌는 얘기 아닌데 이러고 끝났으면 재밌었죠. 기회를 재밌는 거 아닌데 이렇게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MC다. 민폐 캐릭터예요. 민폐 캐릭터. 제 PD가 살아있는 민폐 캐릭터. 육성으로 터졌어요 지금. 아니 저희는 고생하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방송이 뭡니까 이게. 네. 아, 정말 뭐 박 기자가 정리할... 생각하기엔 최고의 네. 캐릭터, 최고의 민폐 캐릭터, 바람 캐릭터 누굽니까? 역대는 김서영 씨죠. 김서영 씨. 아. 김서영 씨는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하경원이 혼을 빼는 바람에 우리가 그날 약간 우리 팀의 어떤 일정들이 어그러졌거든요. 나의 실생활. 그분 누나는 원래 환경도 좋아하시고 되게 바다스 내기를 보면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다 빨렸구나. 정말 빨리죠, 정말. 그게 남자한테만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고 싶네. 저한테 바람 캐릭터 물어보시죠. 네, 최고의 바람 캐릭터. 단연 같이 누굽니까? 저희가 아까 했잖아요 요소를. 바람 캐릭터의 공통점은 눈치가 없고, 그렇죠, 눈치가 없고. 목소리 크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활동력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오락가락하고 결정 못하고. 네. 누굽니까? 다중이 이런 게 뭔가 응집이 돼 있네. 진짜 하나의 몸으로.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 진짜 응집된 분이 계세요. 장서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뭐. 아시면서 그러세요. 누굽니까? 아, 쳐다보고 있잖아요. 김무석 차장. 저는 이 김 차장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신 이후에 아무리 막장 드라마를 봐도 막장처럼 안 들려요. 아, 실생활이 더 막장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김 차장은 어떻게 최고의 민폐 캐릭터를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뭐 아까 뽑으세요? 뮤지컬 해달라니까 말도 안 하시고. 뮤지컬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도 모르지. 제가 이 뮤지컬 맡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실명을 막 얘기해 보세요. 있지만 아, 캐릭터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네. 실명 극중 캐릭터잖아요. 실명 극중 캐릭터 실명도 얘기 못해요? 모르는 거지.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대본을 안 짜드렸잖아. 대본을 짜드릴 걸 그랬다. 그러니까 뭐 좀 쳐서 드리죠. 그러신 분인지 몰랐네요. 네 오늘 그 참 바람 캐릭터. 혼자 유익한 캐릭터. 혼자 클로징 하시려고 그래요. MC MC 그렇죠? 네. MC. 난 MC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동 씨 모셔야겠어요. 동엽이 전화 왔는데 바쁘답니다. 진짜요? 네. 추석 이후로 굉장히 바쁘. 스케줄 너무 많아졌잖아요. 저하고 내기 할까요? 계속 거짓말을. 아니 정 사장이 뭐라 그러고 이동. 아니 보통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4주가 지났잖아요. 아 근데 이동엽 정말 기네요 4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동엽 씨는 진짜 성의가 있더라. 이동엽 씨 그 추석 전에 아 문자 왔어요? 아니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쁜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아, 이 새끼 웃기나미네 진짜.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근데 너무 애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누나 밥도 못 먹고 다녀. 아니. 녹화 전이라 지금 몰래 전화하는 거라 그래요.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아, 새끼 내한테 전화하라고. 귀엽네요. 내가 문자를 먼저 보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런 거 먼저 안 하잖아. 고향 선배님 연락도 하시고 그러세요, 좀 평소에. 네? 이창태 국장한테는 했다. 아부 아 간신배 스타일이니까 사극의 간신배 스타일. 대단하네요. 민배 스타일. 전형적인 간신배 스타일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동엽아 이 방송을 기다려서 네가 뜯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키워줬냐. 뭐 소리야. 그러니까. 아 예전에 라인업도 나오시고 지금. 우리가 너무 네. 지금 너무 묻어가고 있죠. 약간 지금 그 뭐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는 선수가 지금 동네 축구에 온 거죠. 그건 조기 축구에 뛰는 진짜 아닙니까? 동네 축구도 아니지. 제가 이런 그지 같은 스튜디오에서 진짜 그지 같은 멤버 약간 그리고 댓글 읽어줄 때도 놀랬어. 아니 댓글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뭐 이제 하루면 하루에 몇만 건 막 수천 개가 오는데 우리는 3일에 하나 하루에 하나 올까 말까 3일에 하나 아 이거 댓글 맞으니까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어디 겁니까?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바람 캐릭터 아이디어 참 좋았고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방송의 결론은 김 차장한테 캐릭터 하나 더 드린 거 바람 별명을 하나 더 붙여드리는 거 박하슈다의 바람 캐릭터. 바람 캐릭터 네 가을바람이 아침에 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게 중간중간에 노래도 한번 띄워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저작권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선배가 직접 부르셔요. 생몽 라이브로 네, 라이브로 하시죠. 네. 바람이 분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만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느닷없는 멘트. 예. 편집 뭐, 최 PD 편집 잘 해주십시오. 이제 필요 없는 말들은 좀 잘라주시고 네 그러십시오. 지구 사랑이님이 성기지명이 있네요. 네, 3분의 2만 쓰면 정말 가을바람 가을바람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들어주셔서. 따라한 거예요. 받아서 한 거예요. 표절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해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질문적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알찬 방송, 충실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